전에 그 우리가 또 성경 말고 일반 책 가운데서 특별히 청소년들 때부터 좀 눈여겨서 좀 독서를 하면은 그의 삶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주제로 한 책을 좀 몇 권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주로 고전을 좀 읽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한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노라는 이 고전에 쓰여진 내용인데 좋아서 제가 한번 적어놨던 내용입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은 군자는 먼저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소인은 먼저 남에게 핑계를 찾으려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삶인가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 남에게 핑계를 찾으려고 하는 삶인가 하면서 이 고전의 중요성을 좀 이렇게 말하는 내용 가운데 나온 한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신앙인들은 일반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은 이게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이 자기 반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했는가? 정말 나는 이 나라 백성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기도하고 생각했는가? 내 가정과 내 자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건 뭐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게 신앙인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당장 무릎 꿇고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부족했는가? 이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로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 같은 상황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앞에서 다가오는 이것 속에서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길을 잘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 이것들이 지나가서 옆으로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터널을 지나가야지만 되는 분명한 사실이라면은 하나님 이 터널을 내게서 없애주세요 라고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들은 지나가야 될 터널들을 지나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쨌든 그 소망 가운데 그 순간을 지나갔습니다. 이 유다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멸망의 위기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내가 어쨌든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에게서 하나님 멀어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이것은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상 숭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들 이 터널을 잘 견뎌서 하나님 새 빛을 보게 해달라고 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모르는 애, 나는 그렇지 않은 애, 나는 터널을 안 지나가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터널을 안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분명하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유다가 당하는 오늘 지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터널의 내용을 여기에 우리들에게 익숙한 단어들로다가 지금 1절, 2절, 3절, 죄송합니다. 23, 24, 25, 26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은 23절에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도 산이 나오고 특별히 25절에 보면은 사람, 공중, 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은 땅이 나옵니다. 27절에도 땅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하늘, 땅, 그리고 빛, 공중, 새, 사람. 이 단어들이 지금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들이냐면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히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서적으로 만들으셨고 뭘 만드셨는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좋은 땅과 하늘과 빛과 공중의 새와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냥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쓰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됐지만은 지금 창조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시면은 오늘 23절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혼돈과 공허는 창세기 1장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었던 환경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혼돈과 공허. 아니 창세 전에 있었던 또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왜 도대체 오늘 지금 23절서부터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여기에서는 창세기 1장에 창조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파괴되어서 역창조의 과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남게 되고 땅이 황무하여 좋은 땅이 사라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좋았던 모습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 이 광경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는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23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이 예레미야 눈에 보니까 내가 본즉 24절에도 내가 본즉 25절에도 내가 본즉 26절에도 내가 본즉 창세기 때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었는데 지금 이제는 이 선지자 눈에는 보기에 황폐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성공한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았던 모든 이루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려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들 한꺼번에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빛이 사라지고 오늘 내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모든 것을 함께했던 공동체 성읍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누가 먼저 봤느냐? 아직 유다 백성은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눈앞에 하나님의 예언을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을 때 내가 실수를 하던 뭐 그렇지 않던 내가 잘못이 있어 하던 그렇지 않던 어떨 때는 어려움을 겪을 때 꼭 하나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세 개, 네 개가 연거푸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내 친정집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내 시댁도 같이 어려움이 생겨서 나와 친정과 시댁 모든 가족이 다 이렇게 산두마차처럼 힘든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힘들면 나 하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남편과 자녀와 내가 하는 공동체와 일터가 같이 다 연결돼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으로 나를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또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면은 오늘 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없어지고 하늘의 빛이 사라지고 땅에 모든 좋았던 것들이 황무지가 되고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내면 세계에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러면 겉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내면이 무너져 버리면은 여러분 이거는 소생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고 용기조차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황무하게 돼도 내 내면 세계가 다 바로잡혀 있고 분명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말들을 씁니다. 영혼의 싱크홀이라고. 싱크홀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저희도 저희 이렇게 집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 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얼마나 될까요? 뭐 작은 도로입니다. 하여튼 저 삼복도로에서 내려오는 그런 조그만한 도로죠, 폭이. 근데 자꾸만 저희 집 앞에 그 도로가 이렇게 주저앉는 겁니다. 주저앉으니까 시에서 구에서든지 하여튼 이걸 갖다가 고기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지는 부분만 계속 이 아스팔트로 메꾸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또 가라앉고.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삼중으로다가 이거를 깔아놨어요. 계속 걷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싱크홀이라는 거 우리나라에도 크진 않지만은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뭄에 이 땅 밑에는 알게 모르게 흙 사이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흙 사이에는 이런 어떤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하수가 고갈되고 가뭄이 되면서 땅이 마르게 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땅 지표면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면 확 주저앉아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구멍이 펑 뚫리고 지나가던 차가 빠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빠지면서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여러분 이런 현상 싱크홀입니다. 오늘 영혼의 싱크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한계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완전히 정말 통로가 없는 막다른 길까지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와 절망, 무서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미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에요. 이거는 싱크홀이 아닙니다. 이거는 맞닥뜨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내면에,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곳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가뭄에 물이 말라 비틀어지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와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게 고갈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면 세계가 무너져 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무너져 내려요. 영적인 힘이 상실되고 내면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오늘 외면적으로 당하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조차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이 터널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눈물로다가 오늘 4장 19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안타까워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슬프고 마음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로 심령이 썩어 들어간 것 같지만은 오늘 분명한 거는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와 신앙마저 너희가 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니네가 올바로 이해해라. 오늘 우리가 심판은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하나님은 꿰매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황무하게 하셨지만은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게 할 것이다. 오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는 끝났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실 것이다. 이 신앙 절대로 너희들은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황무하게 되고 적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땅이 다 황무지가 되고 하늘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다시 시작하실 것이라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 그게 오늘 예레미야의 숨겨진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황폐함 속에 회복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27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화면을 봐주시거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그 다음 말입니다. 한번 줄을 그어보시면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말입니다. 황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 말이 지금 27절에 요 한 말이 계속 예레미야가 유다는 너희들은 패망할 거다. 온 땅은 탈취를 당할 것이다. 너희의 온 땅의 빛은 사라질 거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그 중간에 딱 한 구절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화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요. 황폐하는 거 이거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서 사업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실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 피할 수 없는 황폐하게 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거를 이어서 번역했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반전과 소망과 꿈을 꾸게 하고 내가 심판 속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견뎌나가야 될 그런 터널의 길이지만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 이 절망의 분위기 속에서 꿈을 꾸게 하는 게 뭐냐? 황폐할 것이지만은 나는 너를 진멸시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수많은 일들 이럴 때 내게 소망은요 시로라기 같은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만으로도 그게 구원의 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에게 27절은 시로라기 같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과 구원의 동화줄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이 예레미야가 예고한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소망조차 없는 삶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는 사실은 오늘 이들 속에 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 속에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사야가 하는 말에 그래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남은 자들은 이것을 믿고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훗날에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재건되게 되었고 그들의 황무한 땅에는 다시 곡식이 자라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결론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이 선지자들의 예고만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고 간단 말인가?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결단을 요구하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도 과거에 이랬다가 3중고, 4중고, 5중고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가 하나님이 결국에 그 모든 순간을 지나게 하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오늘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 없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해, 무지를 통해서 내 내면의 세계에 싱크홀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을 품고 싶지도 않아요. 더 이상 신앙을 갖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싱크홀로다가 확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분명히 폐허로 만드시지만 끝은 아닙니다. 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초리로다가 내 종아리를 맞지만은 우리의 아버지는 나를 끝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아닙니다. 그 황폐한 땅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은 진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 분명하게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전에 황무지의 회복, 사막에 강이 흐르는 회복, 그리고 사막에 꽃이 피는 회복, 이것이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해서 오늘 선지자들은, 특별히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견뎌내는 이 삶을 오늘 바벨론에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넋두리도 하고 불평도 하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네 그러면서 자기의 수금과 모든 비파를 나무에 걸어놓고 쳐다만 보고 있고 이렇게 낙심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오늘 그들에게는요, 이 주신 말씀, 황폐케 될 것이나 진멸은 아니다, 이 말을 붙잡고 그들은 그곳에서의 열심히 산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바벨론의 삶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에스라 같은 사람은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성경 연구로다가 여러분 물기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 성경 연구한 것을 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틈틈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나중에는 그들이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갔을 때 이 말씀을 통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밑바탕과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소망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황폐케 됐지만은 진멸이 아니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를 해나가고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2015년도 얼마 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시회의 이름은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전시회였어요. 전시회 이름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이 전시회입니다. 그때 있었던 유물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쭉 자료들을 통해서 전시해 놨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거를 갖다가 전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본 것인데 그 중에 여러 부분들 속에서 뭐가 발견돼서 거기에 전시되었느냐 하면은 성경을 연구한 문서의 흔적들, 그리고 남은 조각과 파편들, 이것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읽고 읽고 했던 그러한 파편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거기에 쭉 전시해놨습니다. 의도는 뭐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자기의 유대 민족들은
절망과 모든 것을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을 준비를 하는 이 삶을 살았던 민족, 그게 바로 자기네 유대민족이었다는 것을 오늘 전시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2015년 예루살렘 박물관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유명한 전시회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견고한 이해만 있으면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그 신앙이 있으면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황폐한 거,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다시 보는 것은 이 황폐한, 이 피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 그리고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씨를 뿌리는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은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심판과 황무케 할 것이다. 이건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는다. 사막에 강을 흐르게 만들고 다시 꽃이 피게 하시고 너희를 그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려느냐 하고 오늘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서두입니다. 멸망을 당할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아직 멸망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로다가 예레미야가 언급하면서 멸망을 당한 자여, 멸망이 지금 네 눈앞에 와 있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태도 보이면 안 돼, 그런데도 끝까지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어려운 한계 상황 속에서 또한 무너지는 황무한 성에 서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유다의 대답은 그것이었습니다. 30절 보시면은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단장하고 눈을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으리라. 오늘 이게 뭐냐 하면은 꽃단장을 해갖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그 사람, 그 침략군에게 내가 가서 눈 화장해서 매력적으로 보여서 나를 갖다가 용서하게끔, 우리를 침략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건 뭡니까? 예루살렘의 매력적인 조건, 내가 다 주고 다 베풀 테니까 너희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무리 그렇게 니네가 꽃단장을 하고 니네 침략군에게 니네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다 줄 테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유다가 선택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멸망을 눈앞에 둔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오늘 좋은 것을 주고 거래를 해서 이것을 모멸하려고 하는 게 너희의 고작 생각한 방법이냐?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말 속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느냐? 오늘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대답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 앞에 네가 한 행동과 네가 한 것 때문에, 물론 그것이 너희에게는 그때는 네가 생각할 때 옳았는지 모르지만 네 앞에 그것이 당할 때 어떻게 하려느냐? 오늘 우리 질문 속에 예레미야의 이 외치는 소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를 돌아가서 그곳에 꽃을 피우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좋게 보여서 또 그렇게 그들이 너를 갖다가 용서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 상황이 벗어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그것에 대한 대답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장 적합한 답, 물론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앞에 있었던 선지자의 그러한 외침이지만은, 또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한번 우리가 좋은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떻게 하려느냐, 이것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제가 제 말로다가 하기보다는 성경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고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한 주간에 책갈피를 하시고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꼭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 이 호세아가 외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해,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한계 상황이라고 느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에 직면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길이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힘을 구하며 견디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 그분은 어떤 분이느냐? 오늘 분명하게 새롭게 일을 준비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맞닥뜨리는 황폐함의 순간, 황무함의 순간, 이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계 상황과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겪는 어려움의 터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싱크홀에 빠지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맞아들여야 될 것들은 잘 맞아들여서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아 반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세일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